아래와 같이 접은 뒤에 구멍을 뚫었습니다. 이 색종이를 다시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? 노스가 돼요? 당연하지. 빨리 하라고. 다시 펼쳤을 때? 저도 한 점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정사각형으로 잘라드릴까요? 네, 아니에요. 자른 거 반칙 아니야? 머리로 풀어야죠. 소진이야? 네? 저기요. 뒤에 이걸 접으면 어떻게 공작 시간도 아니고. 네? 이해가 안 가. 자, 머리로 하는 겁니다, 머리로. 네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라는 얘기예요? 그렇죠. 어우, 너무 어렵다. 아,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. 그럼 빨리 쉽죠? 답을 써. 오. 자, 소진이 형 문제입니다, 일단. 나는 내가 알아도 안 맞출 거야, 이 문제. 나도. 나 이거 잠시만 계셔보세요. 많이 급했구나. 무슨 말 하는 거냐고. 화났어. 무슨 말 하는 거냐고. 정말 겸손하죠? 화나셨어요. 얘를 없다 그래요. 이게 뭐야? 펼치고 있어. 펼치고 있어요. 오! 진짜? 우와!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뭐 하는 거예요, 이거? 나 한번 오려봤어. 한번 그려봐요. 이거? 너, 그거 아니야. 아, 이게 일로 가나? 아니지, 아니지. Just right there. 저 맞겠지? 와. 그려봐요, 한번.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인지. 접근법 좋아. 이 접었어요, 이렇게? 네.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접으면 얘를 다시 그렇지. 피면 여기 또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끝에 꼬랑지 펴면 여기 꼬랑지 생기잖아요. 여기에서 뚫는 거예요. 아니, 라인이... 가운데 반원이 가운데 원이 될 그냥 원이 될 거고 그 꼬랑지의 동그라미 양쪽으로 생겼을 거고 지금 가운데 보이는 그냥 동그라미 있잖아요. 저 아이가 이 두 선 사이의 원인 것 같아요. 어디? 이 두 선 사이에. 이거 뚫으면서 가운데가 또 뚫려가지고 같은 선상에 여기 두 개. 그럼 어떻게 된 거죠? 하나, 둘, 셋. 구멍이 몇 개인 거예요? 하나 더 있는데. 열 개 맞지? 여기 또 있어요. 야, 반원짜리 하나. 또 있네, 이렇게. 둘. 하나, 둘, 그렇지. 그렇게 그렇지. 여기 또 있네, 이렇게. 구멍이 몇 개인 거예요, 그럼? 한, 둘, 셋, 넷, 다, 열, 여덟, 아홉, 열, 열둘. 맞아요? 와! 와! 와, 잘했다. 틀린 답을 갖고 있었어. 난 틀린 답을 갖고 있었어. TVN, TV10. 즐거움의 시작. TVN.